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 일국 이국 다 참여해서 조금 시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족들이 다 모인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자, 이들 말씀 가지고 절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오정 아시죠? 사오정이 어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영어 회화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오정이 아, 남들 하는 만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답해 보세요. 김대리 좀 바꿔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Mr. Kim, please. 그랬어요. 아주 정확한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시험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통화 중일 때, 이 통화 중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통화 중이라고 할 때 뭐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아주 당당하게 뚜뚜뚜뚜 그랬어요. 맞습니다. 어느 국제적으로 통화 중일 때는 모든 전화는 뚜뚜뚜 하게 돼 있어요.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기쁨으로 예배드리자는 차원으로 예배를 한 들어봤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만나면 기뻐야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만나고 싶어.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너무 신나. 그게 정상이에요. 이 기도 신자들은 신앙생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만나면 기뻐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다. 뭔가가 문제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늘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무슨 부정적인 말하고 그 사람은 참 영적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잃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계전 성도들은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이 담겨져 있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멘. 내만 기쁜 것 같네. 전부 다 말해. 교회 나오자마자 앉아가 심지어 졸는 사람 앉자마자 졸아. 야, 내 못 말린다. 정말. 그런 상태, 영적 상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응답도 없고, 예배 회복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쩌다 한번 졸았는데,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흥분하고 나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요. 내가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간다.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도 긴장하라고. 며칠 전부터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럼 몇 시간 전에 준비해서 나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예배하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 기대가 되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올해는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막 그렇게 나누어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올 한 달을 가정 복음의 달이다. 가정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주일로, 그래서 집중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달을. 그래서 주제가 뭐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주제로 전도운동을 진행하는데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뭐냐? 가정복음화예요. 가정복음화. 내 가정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주일. 자, 불신 부모가 있다고 하면, 불신 부모가 있으면 정말로 주님께 나오도록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의 마음을 끌어서 감동을 줘가지고 내 말을 인정하고 듣게 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까? 그게 집중해야 돼. 그러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뭐냐? 귀한 선물 드리고 현금 드리고 그렇게 여행 보내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효도는 영혼 구원이에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영적인 거듭남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 구원을 위해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예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불신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리고 막 그냥 늘 관심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 말을 들어주지. 그러니까 부모 구원을 목표로 삼고 나머지 다 섬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그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 부모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구나.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그렇게 부모님 구원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효잔치합니다. 이 자리에서 효잔치를 하는데 이 기회가 좋은 기회잖아요. 송해 선생님은 다 알아요. 부모들이 송해 90이 넘었으니까 아주 송해 선생님이 그렇게 송해 선생님 온단 말이에요. 그래, 아, 송해 온다. 전국 노래 자랑 팀들이 다 와요. 그리고 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와요. 가수들이 그렇게 출연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볼 때는요, 불신자부터 최고 선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그때 제가 나와서 나도 한 곡 부르고 이 마음이 같이 이렇게 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영접 메시지를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영적으로 꺼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접 메시지를 제가 하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에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다. 영혼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위로받고 그렇게 회복이 되는 기회로. 그렇죠. 이미 벌써 4,500장이 다 나갔대요. 다 그렇게 나가서 지금 뭐 이제 그만, 이제는 목사님, 이 큰일 났습니다. 기도 제목 올라왔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3,000명만 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오게 생겨서 못 오도록 기도해달라고. 좀 희한한 기도 제목 다 있어요. 하여튼. 내가 개척 30몇년 동안 처음 듣는 소리. 좀 그만 오게 해달라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엄청난, 지금 관심들과 어르신들이 지금 오게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좀 늦게 이렇게 했다 하면 지금이라도 부모님들 구원해야 되니까 교육자시 이야기해서 뭡니까? 이게 없으면 입장글 없으면 못 들어와요. 이거 있어야 또 뽑기 해가지고 또 상도 받아요. 있어야 돼, 이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꼭 그렇게 받으셔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못 오게 만들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우리 예원교회 부모님들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 효잔치에 참여해서 선물도 받아가도록 영접 메시지 듣고 영육관 치유되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이 관심이 뭐냐? 생명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여러분이 맞추어져야 돼요.
오늘 제목이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그랬는데 이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마디로 약간 우리 성가대 찬양이 참 잘 맞아요. 우리 주목 노주목 잘해요. 설교를 위한 찬양에 탁 포커스 잘 맞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그것도 절대 은행이 돼. 절대 은행.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이거 정말 절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는 우리 체질은 이런 앉아가지고 이 좋은 봄 날씨에 앉아가 여기 앉아 이제 체질이 아니에요. 온종일 교회에서 보낼 체질들이 아니야. 저 놀러 다니고 더 마시고 놀고 캐세라 세라 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이 성도가 되어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았어. 또 오늘 우리 렘넌트 일곱이고 다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이 가정에 다른 말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 사실적으로 밝혀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계녀 성도 특별히 오늘 초청받은 세 가족, 특별히 렘넌트들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고 그것이 왜 절대 은혜인지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자 23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자 매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요즘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로마서를 한마디로 딱 말하라. 그러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초반부에 왜 우리에게 참 복음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필요성, 이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뭐냐? 인간의 죄 문제예요. 인간의 죄 문제.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부터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언급의 절정이 오늘 본문에 선언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저 교황도, 저 신부도, 여기선 목사도, 저 중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 아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세상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 하느냐? 자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그 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인간적인 윤리 도덕 그것까지 생각 인간적 윤리 도덕 이런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같이 생겼는데 하나 더 있어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의 형상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의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뭐라 하느냐?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 존재.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 육체는 서론이요. 그건 뭐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본론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남을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죄 가운데. 그래서요, 인간은요, 뭘 이렇게 뭘 착하게, 뭐 어렵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뭐를 말했냐니까, 또 놀라지 마세요. 1977년, 영국 최고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 설교 들으려고, 심지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비행기로 타고 와서 설교 한번 들으려고, 그렇게 왔던 유명한 설교가예요. 그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마틴 로드 존슨 목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재가 아니, 이 본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전부 다 윤리 도덕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겸손하고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수준 아니다.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것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니까 맨 눈에 보이는 게 윤리, 도덕, 정빈, 맨날 눈에 보이는 그게 다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인류의 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니까 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서 이 세상 왕이 사단이니까 사단 잡혀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그리고 자자손손 이어집니다. 이 저주가. 그래서 본문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란 말은 육체 사망이 아니에요. 영혼 사망이에요. 육체 사망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 에이 죽어버리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죽으면 이 문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 심판 받아요. 누구나 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건 정한 이치예요. 다 죽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100년 우리 랩너들까지 다 100년 후면 거의 다 죽어요. 매주를 초상납니다. 매주 장례 예배드립니다. 지금 매주일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그래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 학생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선생님이 그럼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답했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랬어요. 아주 정답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원죄 때문에 지옥 가요. 원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죄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눈만 뜨면 짓는 게 죄인데. 정신과학자 말했어요. 사람은 하루에 생각 많이 한 사람은 20만 가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10만 가지. 10만 가지나 20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24시간 동안 뛰어나서 잠잘 때까지 잠의 수도 마찬가지지만은 99.9% 죄라 그랬어. 죄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은 뭐냐? 눈 홀리는 것도 죄, 눈 홀치는 것도 죄라 그랬어. 운전하면서 얼마나 죄 많이 졌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원죄, 자범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요. 자,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꺼져내야 돼요.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도 운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은 렘넌트들, 우리 새가족들,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눈에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표 되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의인이 됐어요. 자, 성경은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밝히었습니다.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 시작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한 죄값으로 조상조상대로 이어오는 이 원죄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 지금도 아담의 죄가 지금도 미치고 있다. 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렸어. 모든 특권 다 잃어버렸어.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은 죄하고 내가 무슨 상관 있고 내가 무슨 죄가 임한단 말이냐?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고 원죄가 했다니 하나님 불공평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의 원죄 이걸 우리에게 책임 묻지 않았어요. 원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원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신이 당신께서 해결했어요. 아멘. 아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걸 해결하셨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당신이 이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뭐라 했어요? 대속했다. 속량했다.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말이에요. 이 로마서 쓸 때 이 당시에 속량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속량이 언제 썼느냐? 그 당시는요, 2000년 전이라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을, 노예는 어떤 존재냐? 인간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재산 중에 하나예요. 짐승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팔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노예가 노예시장에 나와요. 요셉도 노예시장에 나갔잖아요. 노예시장에 나오면 쭉 세워놓고
가격을 매겨서 사가요. 그럼 그 한 노예를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고 나서 그 노예 앞에서 노예 정서가 있거든요. 그 사람 노예 정서를 찢어버립니다.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면서 자유를 선언하는 행위. 너 이제 노예 아니야. 내가 너 노예 값 다 치루었어. 넌 자유야. 이제부터 너 노예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 자유를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에요. 속량. 너 이제 완전 해방이야. 너 매일 필요 없어. 자유야. 라고 강조해 주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자기 자신의 몸을 찢었어요. 우리의 이 장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 중에 연어를 보면요. 연어는요, 이렇게 알을 까잖아요. 알을 탁, 막 수천 개 알을 까놓으면요. 그 까놓으면 그 연어가 부화될 때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딴 고기들이 먹지 못하도록 다 지키고 있어요. 있다가 부화가 딱 되고요. 부화가 돼서 새끼들이 수천 마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새끼들이 먹이를 먹어야 돼. 먹이를 못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연어가 그 새끼들의 음식이 돼요. 새끼들이 이렇게 음식 구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 몸을 줍니다. 몸을 줘가지고 그 몸을 쪼아먹더라. 얼마나 아파요. 그걸 다 새끼들이 다 어미의 그 살을 먹고 자랍니다. 다 먹고 나중에 보면 뼈만 남아요. 연어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연어가 뼈만 있는 거 많이 나오죠. 그거예요. 새끼들이 다 먹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란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은 원죄, 잡음죄,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몸을 드렸어. 이걸 속량의 은혜라 그럽니다. 속량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벽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죄인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죄인이었는데 금방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거듭남이라 본 어게인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껏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는 죄로부터 법적 해방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자유 해방.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이 천국 가자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날부터 천국이에요. 지상 천국.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 모든 우울증, 모든 불면증, 모든 불치병,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유해방. 상관없어. 지배하지 못해. 완전 자유자야. 해방이야. 노예 아니야. 아멘. 잡힐 거 없다. 분명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승리의 법으로 해방했다. 여러분, 유관순 영화 봤어요? 그 내 방에서, 어제 내 방에서 이렇게 쳐보고 있는데, 이 독립운동을 감옥에서 말해요. 대한민국 만세! 얼마나 일본 놈들이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 뺏어가고, 다 짓밟고, 여기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방
대한민국 개발, 대한민국 만세. 감옥에서 시작된 이 만세 운동이 저 밖으로 가요. 이런 해방, 자유. 그런 기쁨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으면서요, 그 감격,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 가슴 속에 늘 그런 이 해방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혀 기독교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바울은 아주 선포하고 있어요.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일 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은혜를 가장 많이 입어놓으니까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것을 막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값없다라는 표현은요, 값싸다 의미가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그만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 전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절대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다.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나와서 바라볼 것이 뭐냐? 건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전 세계 천주교의 막대한 영향력 있죠. 천주교 대단하죠. 그 중에서 최고로 영향을 미친 분이 교황 프란시스코예요. 교황 프란시스코, 이 사람의 말은 성경과 같다. 자기들 그렇게 말해요. 계속 성경 써지는 것처럼 성경과 똑같은 동일한 수준에 두는 거예요. 교황 말이면 질문도 없어요. 교황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주교예요. 전주교 교황 프란시스코가 뭐라 말했냐?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으며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그랬어. 뭐 신앙 없어도 그 양심적으로 행동하면 구원받는다. 완전 성경 없는 말이에요. 구원론이 틀리기 때문에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원론이 틀렸어요. 완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 없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어요. 예수 없이도. 그래서요, 이 천주교는요, 유대교, 모슬렘, 미지의 신, 귀신, 무당들, 상관없어요.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가서 만나고 기독교도 만나고 뭐 누구나 다 종교도 다 만납니다. 뭐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걸 만인 보편 구원주의라 그래요. 만인 보편 구원주의. 이게 천주교예요. 자, 이걸 뭐라 하냐?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WCC. WCC에 소속된 사람들, WCC 강조가 뭐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 아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이래저래나 서울 올라가면 서울 가는 게 아니라 기차로 타든 비행기로 타든 걸어가든 차로 가든 서울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양심.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인간의 의 양심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양심, 내 양심대로 아이고 화이 맞은 양심인데 벌써 죄인의 양심이, 강도의 양심이, 무슨 양심? 그런데 어떻게 그 양심이 구원의 기준이 되느냐 말이요. 어떻게 그 양심이 구원의 기준이 되냐고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는 여기보다 천배로 더 좋아요. 천주교 좋아요. 아주 인격적입니다. 구원이 없다니까요. 천주교에 있다가 금방 온 분들 혹시라도 상처되거든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 은혜만이 우리를 영생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그리고 오늘 초청받은 새가족들은 이어지는 각 부별로 이제 다 가시게 되는데 각 그 부에 부서들어 가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정말로 전에 체험하지 못한 참 해방, 참 자유, 참 누림, 참 기쁨 회복되는 날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 울산 대교에서 40대 엄마와 딸 여중 중학생 이 둘이가 모녀가 이 울산 대교 그 60m 밑에 떨어지 바다로 떨어지려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엄마가 딸을 데리고 거기서 투신을 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둘이 저 바다에 빠질란다. 그래가지고 이 경찰 소방대가 와가지고 출동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로 경찰이 협상 요원이 있어요. 협상 요원을 투입시켜가지고 협상하라고. 그렇게 막 말을 했습니다. 이걸 협상 요원이 그 지금 난간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이 모녀를 향해서 5시간 설득을 했어요. 5시간 설득을 해가지고 5시간 만에 그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협상 요원이 말을 하면 계속 말도 안 들어. 계속 하는 말이 힘들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계속 울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반복만 했어요. 그래 반복을 했는데,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너무 성급하면 안 된대요. 너무 막 몰아치면 안 된대요. 조급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접근을 아주 지혜롭게 협상 요원이 잘 했는데, 이 대화의 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자살하기 직전에 가져온 차,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수첩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들과 대화를 잘 이어갔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주면서 힘든 부분을 공감하면서 품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말이 5시간이지. 그 5시간 것은 피가 마르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5시간. 이 두 모녀를 살려낸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가 육신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집중해서 5시간 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가. 대강 얼렁뚱땅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구원받으면 난 좋겠어요. 절대로 안 믿는다고 반복해서 절대로 나는 안 믿는다고 부정적인 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면 생명줄 던져야 돼요. 생명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
예수를 나를 만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냐? 이 원색적 복음을. 이 복음을 못 들으면 영불에 빠져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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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나갈 텐데 영불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줘야지. 아멘. 이 영불의 길에서 영생 길로 인도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그래서 이것이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내려오신 최고의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영혼 구원은요, 종합적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 존재한 이유, 내가 존재한 이유 자체도 영혼 구원이라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다 서론이란 말이에요. 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건 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우리의 본론이 뭐냐? 한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영혼이다. 이거는 뭐 정말 뭐, 이거는 뭐 목숨 걸어야지요. 천국이, 천국의 지옥은 안 보여도 지옥의 천국이 보여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의 아들, 딸들이 거기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잔치하고 노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이를 가겠어요. 왜 저 복음을 내내 전하냐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겠냐. 얼마나 원망하겠냐고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품으란 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님 관심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심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 이게 따라 흘러가지. 여러분의 개인의 욕심 따라 흘러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번 한 달 동안 집중 전도의 자료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학교, 내가 다니는 지역, 모든 현장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번 구원 역사에 나는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